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그랑쥐 멀티플라이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쥐 멀티플라이어스는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다른 어떤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는 형태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라그랑쥐 멀티플라이어스를 활용하여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 the point P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P, X, Y, G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제 조건이 주어진 거는 EX 플러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이 형태의 어떤 평면이죠. 그 평면 위에서 이제 P, X, Y, G의 포인트를 찾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There is close to the origin. 원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점을, 평면 위의 점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형태를 이해를 해보면, 어떤 이런 평면이 있는 거죠. 이런 평면이 있고,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리진이 있는 겁니다. 원점이 있으면, 이제 이 평면하고 평면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되겠죠. OP 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평면 위의 점들 중에서 원점하고 이런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에 점이 어떤 점이 있겠죠. 여기에 P가. 그 점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단 거리가 되는 이 OP를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 위의 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우선은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OP를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요된 식은 이제 평면이 되겠죠. EX 플러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이제 최소가 되는 걸 찾는데 어차피 루트를 씌운 게 최소면 제곱을 해도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인 값을 우리가 함수 F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제일 크게 되는 평면 위의 점, 아니, 제일 작게 되는, 최소와 제일 가깝게 되는 평면 위의 점을 찾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심플하게 접근을 하면 G를 X와 Y에 관한 펑션으로 만들고, 그러면 F는 X와 Y에 관한 이변수 함수가 되고, 그때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고,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바운더리하고 전체적인, 형태를 구해가지고, 최소값을 우리가 찾으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면 우선 EF 거리의 제곱에 된 EF 값을 이제 미니멈 밸류를 찾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미니멈 밸류를 찾는 거니까 it is enough to find minimum value. F의 미니멈 밸류를 찾는 게 이제 충분한 거고 조건은 어디냐면 평면 위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G를 어떻게 바꾸냐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우리가 바꿔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꿔서 넣으면, 다음과 같은 H의 식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F의 식이 똑같이 이제 G를 대입을 해서 H식으로 바뀌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First Derivative Test를 쓰면 되겠죠. Local Mean Extreme Value. 그러니까 극값을 구하기 위한 First Derivative Test를 취하면 되겠죠. 어차피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X에 대한 First Derivative, Y에 대한 First Derivative를 구해서 0이 되는 Critical Point를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Partial Derivative를 취하면 우선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EX 가 나올 거고 처음에 y는 이제 0이 될 거고 뒤에 거는 이제 2 내려오고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4로 바뀌겠죠. 그래서
뒤에 텀이 붙고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붙고 이게 0이 되는 포인트 하나 찾아야 되고 y에 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x는 없어질 거고 y 제곱이 2y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텀을 이제 y에 관해서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을 하면 2가 나올 거고 안에 개수는 y 개수는 1이니까 그냥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붙겠죠. 이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연립 방정식 한번 계산해 보면 앞에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는 10x 플러스 4y 마이너스 4y가 20이 되는 경우고요. 뒤에 거는 4x 플러스 4y가 1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x 플러스 4y가 20, 4x 플러스 4y가 10이 되어서 이제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면 6x는 얼마가 되냐면 10이 될 거고 x는 이제 궁극적으로 3분의 5가 될 거고요. 3분의 5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면 3분의 5를 대입을 하면 여기 4y가 10-4 곱하기 3분의 5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20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y는 6분의 5가 되겠네요. 4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5. 그래서 공적으로 x가 3분의 5, y가 6분의 5일 때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제 3분의 5,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우선은 hx 데리버티브를 두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x에 관한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여기서 hxx로 구하면 지금 현재 뭐 y는 이제 상수로 취급해서 없어질 거고 이 부분은 구하면은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의 yy를 구하면 이 부분도 4가 될 거고요. h의 xy를 구하면 이 부분도 4가 되겠네요. 그러면 h의 이 값들로부터 h의 xx, h의 yy, 마이너스 h의 xy의 제곱값은 공적으로 10 곱하기 4 빼기 4의 제곱이어서 40에서 16을 빼면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고 x에 관한 세컨 데리버티브가 10으로서 0보다 크니까 컨케이브 어벌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오목이 돼서 로컬 미니멈 밸류를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24가 나와서 로컬 미니멈 밸류로 갔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포인트 나머지 점은 이제 로컬 미니멈 밸류가 없으니까 XY 전체 R 스퀘어 도메인에서 이차함평면에서 로컬 미니멈만 하나 갖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앱솔루트 미니멈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3분의 5와 6분의 5를 이제 대입을 하면 함수값에 자 앞에서 3분의 5하고 6분의 5를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3분의 5의 제곱 더하기 6분의 5의 제곱 더하기 갈로 열고 3분의 10 더하기 6분의 5 빼기 5가 되겠네요. 이게 전체 제곱은 앞에 거는 9분의 25가 될 거고 뒤에 거는 36분의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6으로 통분을 하면 6분의 25가 될 거고 빼기 5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제곱을 하면 36분의 25가 될 거고 그럼 36분의 50하고 이제 9분의 2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는 약분을 하면 18분의 25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18분의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18분의 75인가요? 3으로 약분을 하면 6분의 10,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absolute value는 6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ritical point 3분의 5와 3분의 5, 6분의 5에서 absolute value 6분의 25를 갖는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5, 6분의 5에서 25를 갖고 이 값은 우리가 거리의 제곱값이니까 거리값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값은 이거에 대한 루트를 씌운 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6분의 5가 거리가 될 거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평면 위에 점은 뭐가 되냐면 우선 3분의 5, 6분의 5에다가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보면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제일 위에 여기 x자리에 3분의 5, y자리에 6분의 5를 넣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6분의 5는 30으로 바꿀 수가 있고 제일 앞에 거는 6분의 10이니까 2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면 위에 P점 3분의 5,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 점에서 원점에 이른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가장 가까운 거리는 루트 6분의 5가 된다 또는 6분의 5 루트 6이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변수를 하나 줄여가지고 이제 xy 전체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first derivative test 또는 second derivative test를 이용해서 local extreme value에 대한 이용해서 우리가 absolute maximum value를 absolute minimum value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다른 example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hyperbolic cylinder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g의 제곱 있고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위에 점을 찾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라.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hypercylinder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쌍곡선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g제곱은 1이 되어서 x하고 g 평면에서 쌍곡선이 하나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실린더 형태로 y축으로 쭉 당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를 먼저 g축이라고 보고 이쪽을 X축이라고 보겠죠. 이쪽을 X축이라고 보면, 뭐, 이런 형태.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요런 형태의 이제 쌍곡선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있는데, 이제 여기 축에 이제 Y축이 쭉 있겠죠. y축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쭉 y축 방향으로 이쪽 또는 반대쪽으로 쭉 당기는 형태. 그래서 늘려서 쭉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린더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죠. 그래서 쭉 당겨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려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원점하고 이런 거리가 가장 같게 되는 이제 포인트를 찾아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점이 형태가 여기가 이제 공이 이렇게 생길 거니까 구가 그 스피어 구가 생길 거니까 여기에 터치를 하겠죠. 가장 가깝게. 그러면 가장 공이 점점 커져가지고 가장 가깝게 딱 터치가 되는 그 포인트가 이제 가장 가까운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변수를 하나 줄였지만 여기서는 가만히 보면 이제 공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F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반지름이 A인 구의 형태, 스피어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 F라는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우리가 하이퍼볼릭 실린더는 지금 제약식 조건에 x제곱 마이너스 7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g가 0인 상황에서 f의 미니멈 밸류를 찾아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써보면 이제 f가 만약에 이 빨간색의 스피어가 있다고 보면 반지름이 A라고 보면 저 부분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약식은 G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Y, G는 X의 제곱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고 이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조금 전에 보듯이 0이 되겠죠. 이 스피어 구하고 실린더, 하이퍼볼릭 실린더가 둘다 F하고 G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딱 접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이퍼볼릭 실린더하고 스피어는 have the same tangent plane을 갖는다라고. 접했을 때는 노멀 벡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접하는 점에서는 같은 탄젠트 플랜을 갖겠죠. 그래서 같은 탄젠트 플랜과 노멀 라인을 갖는다는 겁니다. At each point of contact. 딱 접촉하는 점에서 이제 노멀 벡터가 같기 때문에 점 하나 같았고 노멀 벡터가 같기 때문에 탄젠트 플랜이 이제 같은 탄젠트 플랜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어하고 실린더는 이제 F가 0이 되는 거, G가 0이 되는 형태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레벨 서피스가 되겠죠. 따지고 보면 이제 레벨 서피스 0이 되는 이제 이 서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그레디언트는 그 레벨 서피스의 노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노멀 벡터가 같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하고 그레디언트 G는 서로 패러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쓸수 있냐면 그레디언트 F하고 그레디언트 G가 패러렐하기 때문에 람다벨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는 그레디언트 G하고 그레디언트 G의 스칼라벨을 한게 그레디언트 F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미지수는 이제 몇 개가 있냐면 XYG하고 람다하고 이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4개가 되니까 그레디언트에서 나오는 식은 3개가 되겠죠. 컴포넌트가 3개. 그럼 나머지 한 식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G식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G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식에서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물론 이제 F식에서도 가져올 수 있겠죠. 이꼴 0으로 두면 그럼 그때는 이제 식이 5개가 주어지는데 A 값이 미지수니까 또 A를 같이 동시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텝별로 이제 단계로 가보죠. 우선 여기서는 이제 답만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서술해서 찾아보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두 개씩을 만족하는 형태가 이제 있어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F가 람다의 그레디언트 G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유도를 해보면 그레디언트 F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써보면 EX, EY, EG가 될 거고요. 그레디언트 G는 어떻게 되냐면 EX, 콤마 0, 콤마 마이너스 2G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얼스에 대한 방법은 그레디언트 G의 스칼라베가 하고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우리가 EX는 2람다 X가 될 거고 EY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EG는 마이너스 2람다 G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첫 번째 식에서 EX는 1 마이너스 람다가 0이 되겠죠. 그리고 Y는 0이 될 거고요.
마지막 식에서 2g를 뽑으면 1 플러스 람다는 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는 0이 될수 없죠. 왜냐면 f하고 g가 동시에 0이 되는 형태인데 문제가 만약에 x가 0이 되면 마이너스 g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x는 0이 아니므로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식에서 이제 람다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람다가 1이니까 마지막에서는 뭘 뽑을 수 있나요? g가 0이겠죠. 람다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러면 y가 0이고 g가 0이니까 x 입장에서는 g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x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에 터치하는 요 포인트를 보면 요두 군데 있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쓰면 요쪽에 한번 터치를 한다는 거고요. 똑같이 하면 대칭이니까 yz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반대쪽에도 이제 터치를 하겠죠. 그래서 두 점이 될 거고, 그때 한번 포인트를 구하면, 이제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 0,0이 될 거고요. 그 하이퍼볼릭 실린더 위의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0이 될 거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람다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이 점을 대입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 값이 되겠죠. x, y, g가 이제 되는데, 우리는 f의 플러스 마이너스 1, 0,0을 찾는 거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a 제곱이 이제 되는데, 우리는 레벨 서피스 개념으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0이 되는 포인트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나요? 궁극적으로 1이 된다라는 겁니다. A는 이제 반지름이니까, 스피어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양수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 1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0이 되는 포인트고, 결국은 거리는 이게 0이 되는 A 값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작은 하이퍼볼릭 실린더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0,0이고, 그때 거리는 A 값이 의미가 하니까, 레벨 서피스 F가 0이 되는 레벨 서피스에서 A 값을 찾으면 되니까, A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람다는 1이고,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0이고, 가장 가까운 점의 포인트 실린더, 그러니까 원점에서 하이퍼볼릭 실린더 위의 가장 가까운 점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이제 디스턴스의 거리는 a 값 1이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접했을 때두 서피스, 두 레벨 서피스의 이 터치했을 때의 두 레벨 서피스의 그레디언트가 결국은 노르멀 방향, 그 탄젠트 플랜의 노르멀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같은 탄젠트 벡터를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이 서로 스칼라 배가 된다. 이러한 형태로 쓰는 게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그젬플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g를 바꿔서 그냥 제약식 없는 상황에서 xy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해서 익스트리멈 밸류를 찾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의 멀티플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s는 In the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s, we consider that the local extreme value of function f 함수에 대한 local extreme value는 그것의 variable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거의 이제 함수들은 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 g가 0이 되는 이 조건 하에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 함수 f의 local extreme value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are to be founded on the surface. G가 0이 되는 이 surface 위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G가 0이 되는 surface를 제약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the point, 둘 중에서 찾는다는 건데, 이 gradient를 만족하는 포인트 위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F 입장에서의 extreme value 또는 local minimum, maximum value 찾는데, 거기에 x, y, z의 변수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g가 0이 돼. g of x, y, z가 0이 되는 그 변수들이라는 거죠. 그 변수들 위에서 이제 f가 extreme value를 갖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g가 0이 되는 surface가 있겠죠. 그 서피스에서 이제 F가 이제 F의 레벨 서피스하고 터치가 되겠습니다. 미니멈 밸류에서, 익스트림 밸류에서는 터치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G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F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형태 또는 아니 또, 그 패러렐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를 이용해서 멀티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족을 시킬 거고요. 그럼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제약식은 어디에 g가 0이 되는 형태하고 같이 커플돼서 풀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때 미니멈 또는 익스트림 밸류는 f 값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파라미터 람다를 우리가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는 게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소고날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한번 살펴보죠. Suppose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In a region, region은 region 내부는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떤 스무스 커브를 C를 스무스 커브를 포함하는 어떤 region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If P sub 0가 이 커브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F는 그 P 0점에서 로컬 맥시멈 또는 로컬 미니멈 밸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Relative to its value on C. C 커브 위에 있는 다른 값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로컬 미니멈 맥스멈 밸류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커브 C 위에서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P0점에서 이제 로컬 미니멈 맥시멈이 되면 커브 C 위에서 그레디언트 F는 P0점에서 이 커브에 오소고날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커브의 탄젠트 라인하고 어떻게 오소고날하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하고 수직이 된다 또는 빌로시티 벡터하고 수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뭐 간단히 살펴보면 이 F를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할수 있나요? 이 함수 F를 우리가 뭐 H를 써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F를 커브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니까 X 자리는 X of T, Y 자리는 Y of T, G 자리는 G of T로 주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정해지면 질수록 X, Y, G는 커브 C 위에 있는 점이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한 함수값 F가 이제 H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 위에서의 우리가 로컬 미니멈 밸류, 로컬 익스트리마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H에 관해서 이제 T에 관한 T에 관한 함수인 H에 대해서 익스트림 밸류를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변수 함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H를 미분하면 되겠죠.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커브가 스무스하다고 했으니까 X, Y, G도 다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체인 룰을 써서 by using 체인 룰을 해서 H prime of T는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오브 t f의 x 플러스 y 프라임 오브 t f의 y g 프라임 오브 t의 f의 g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벡터로 나타내면 그레디언트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의 r 닷 오브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r 닷 오브 t가 이제 빌로시티 벡터, 탄젠트 벡터가 되겠으니까, 탄젠트 방향의 벡터니까 이제 그거하고 그레디언트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익스트림 밸류 찾으니까 퍼스트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이용하면 h 프라임 오브 t가 뭐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나요? 0이 되는 점을 찾겠죠. 그러면 결국은 탄젠트 벡터, r 프라임 벡터하고 그레디언트는 수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레디언트 f는 이 커브에 오르토고널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더스 그레디언트 f는 r 프라임 of t가 된다. 자, 그래서 뭐 증명 과정을 보면 이 f 밸류, 커브 위의 f 밸류는 컴포즈 함수로 쓸 수가 있고, 데리버티브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로컬 미니멈 맥시멈 밸류를 갖는다면 이제 미분한 함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f 닷 r 닷 r 프라임이 0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커브에 오르토고널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어럼을 우리가 오르토고널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아니 오르토고널 그레디언트 세어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러리로 이제 지금 3차원에서 했으면 2차원을 보죠. At the points on a smooth curve. 이제 평면 위에 있는 smooth curve에 대해서 where differential function f, 미분 가능한 함수가 최대 최소를 로컬 익스트리마 그 값을 취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 커브 위에서. 커브 위에서 익스트림 밸류를 취한다. 익스트림 로컬 익스트림마 또는 로컬 맥시마 또는 로컬 미니멈을 취한다. 그러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레디언트 f하고 r 프라임이 0이 된다라는 거. 이건 참뭐 자연스럽죠. 왜냐면 똑같이 이 f 자리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앞에처럼 했을 때 x 오브 t에 y of t를 하나의 함수로 두는 거고요. 이걸 이제 어떤 점에서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로컬 미니마 또는 맥시멈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f가 미분 가능하니까 이 h 프라임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 로컬 미니멈 맥시멈 밸류에서는 h 프라임 of t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그레디언트 f의 r 프라임이니까 이게 0이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로컬 미니멈을 취하는 이 범위의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레디언트 f의 r-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0이 되는 이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로컬 미니마 또는 맥시멈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를 좀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f가 주어져 있고요. g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g, 그레디언트 g가 우선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g의 함수는 제약식이니까 주어진 조건이니까 0이 되는 이 조건 위에 점들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g가 0이 되는 저 x, y, g의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f의 익스트리마 밸류 또는 로컬 미니마, 로컬 미니멈 또는 로컬 맥시멈 밸류를 찾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to find the local minimum 또는 maximum value of f를 찾는데 조건이 어디냐면 subject to the constraint g가 0이 되는 조건 하에서 f의 local minimum 또는 maximum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x, y 위에 있는 점그 surface 위에서 점에서 f가 이제 로컬 미니멈 맥시멈에서는 이제 이렇게 터치가 되어서 결국은 탄젠트 플랜이 같고 그 말은 노멀 벡터가 서로 패러럴하다는 거니까 f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g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서로 패러럴하는 형태.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이용해서 스칼라 배로 이제 패럴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뭐가 g가 0이 되는 조건 위에서. 그래서 이 점들을 만족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 중에서 이제 로컬 미니멈 맥시멈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변수 함수도 똑같이 변수만 하나만 줄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G의 위에 있는 커브 위에서겠죠. 커브 위에서 F의 이 레벨 커브가 서로 터치가 되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이 노멀 방향이 되겠죠. 노멀 방향이 서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서 이제 같다. 두 그레디언트가 패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그잼플 한번 살펴보죠. XY가 주어져 있는데, 이 일립스 그 타원 위에서 이 밸류의 greatest, smallest value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원이 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타원이 G가 될 거고 F는 XY가 되는 이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밸류를 찾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G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8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 이꼴 1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1은 이제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f가 람다의 그레디언트 g가 되는 포인트를 찾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f는 y,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의 g를 그레디언트 취하면은 4분의 x 플러스 y가 아니 4분의 x 콤마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y가 4y가 어떻게 되면 람다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람다 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x 위의 식에 x 자리에 람다 y를 넣으면, 4y는 람다 제곱 y가 될 거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묶어버리면, y의 4 마이너스 람다 제곱이 0이 됩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y가 0 또는,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로부터 y가 0 또는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y가 0이 되는 형태를 보죠. 그러면 x는 얼마나 되나요? y가 0이면은 x도 0이 되겠죠. 왜냐면 x는 람다 y라고 했으니까. 근데 둘다 0, 0이 되면 g 함수를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케이스만 있겠죠. 두 번째로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 람다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들어오겠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x 자리에 뭘 넣냐면, 무엇을 대입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y를 대입을 하면, 이 식에서, g식에서, 8분의 4y 제곱에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y제곱은 1이 될 거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엑스 입장에서는 여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지금 주어진 게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y니까 람다가 2니까 아니, 그 플러스 마이너스 2y니까 결국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가 2일 때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취해지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값이 취해질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람다가 2일 때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서 2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가 이렇게 풀어서 쓰면 람다를 두 개로 구분해서 쓰죠. 람다가 2일 때,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똑같이 람다가 2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람다는 2면 2y가 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람다 값은 마이너스 2를 대, 그 람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네 개의 점이 이제 그 로컬 익스트림 밸류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xy 값을 찾으면 되죠. 그때 이제 결국 곱하면은 자 2인데 보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형태의 값을 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2의 밸류가 로컬 미니 아니 스몰리스트 밸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가 그레이티스트 밸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는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은 x 포인트가 위에서 요 파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를 가지려면 여기서는 안 나오죠. 다 플러스니까 2일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2일 때 플러스 1 y가 플러스 1일 때 x는 플러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니까 이때는 2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greatest value 2를 가질 거고요. 밑에의 경우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요 표현을 다른 말로 보면 요렇게 풀어서 써야 되겠죠. 결국은 2,1 또는 마이너스 2,-1에서 최댓값 2를 갖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마이너스 2,1과 2,-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자, 요약을 해보면 fxy는 익스트림 밸류를 취하는데 어디서 취하냐면 이렇게 4포인트에서 취한다라는 겁니다. 네 개의 점에서 우리가 취하는데, E 네 개의 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2가 갖는 밸류는 2,1 또는 마이너스 2,-1을 해서 취하고, 이 마이너스 2는, 익스트림 밸류는 2 마이너스 2인데, 그레이티스트 밸류 2는 어디냐면 2,1하고 마이너스 2,-1에서 취하고, 스몰리스트 밸류 마이너스 1은 2,-1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1에서 취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입장에서 보면 람다가 2일 때가 이제 최대값의 형태가 되겠고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컨스트레인트를 가지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